네, 저는 지금 동두천시 생현동의 한 주택 공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동두천시에서 새로운 주거 랜드마크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브라운스톤 인터폴의 공사 현장인데요. 아마 브라운스톤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니까 아시는 분들은 이미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바로 이수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고요. 향후 2년 후면은 완공과 함께 입주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4년 12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기대를 모으고 있는 건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교통 입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도보로 동두천 중앙역까지 10분이면 도달할 수 있고 GTX 신호선인 덕정역과도 두 정거장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또 당장 내년이면 제2순환고속도로가 개통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요. 서울과 양주고속도로는 2030년 개통될 전망입니다. 또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등 개발 호재와 관련한 내용도 있어서 미래 투자 가치로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동두천 중앙역까지 도보로는 실제로 얼마나 걸릴지 제가 직접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막 동두천 중앙역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제 걸음으로 와보니까 한 8분 정도 한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막 자전거를 이용을 하면 한 5분이면 도착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좀 들었고요.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생활 인프라들도 꽤 괜찮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식당도 있었고, 뭐 은행, 뭐 학교, 공원 이런 것들도 잘 보였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실제 아파트 단지 모형은 어떨지, 또 내부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을지 이제 모델하우스로 이동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동두천 브라운스톤 인터폴의 모델 하우스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게 이제 공사가 완공됐을 때 단지의 모습인데요. 네, 이번 단지는 대지면적 5,400여 평, 지하 3층, 지상 최고 25층, 총 6개 동으로 조성이 됩니다. 세대수는 총 576세대이고 이 중 320세대가 일반 분양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보시다시피 단지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단지의 특징이 있다면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요. 실내 골프장도 이렇게 보이고요. 또 헬스장도 있고 북카페, 키즈카페,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또 지리적인 교육 입지 조건도 눈에 띄는데요. 생현 초교와 동두천 중고교, 동두천 여중 등 교육 시설도 인접해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브라운스톤 인터폴의 내부 모습 소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이 65B타입인데요. 65B타입은 이번에 일반 공급되는 물량 중에 가장 세대수가 많은 곳입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브라운스톤 인터폴의 영업팀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이번에 65B타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브라운스톤 인터폴의 65B타입의 경우 동두천 시내에서 소비자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평형대로 소비자의 선호도가 아주 높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5B타입의 가장 큰 특징은 안방, 거실, 작은방, 쓰리뱅이 구조로 되어 있어 남향 배치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채광과 자연 통풍이 아주 뛰어난 평면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로 거실 쪽의 주요 특징은 아트홀이 설치되어 있어서 별도의 인테리어 비용 없이 아주 우수한 인테리어 감각을 드릴 수 있으며 발코니 샤시의 경우 복층 로유리를 시공하여서 단열 효과 그리고 소음 효과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브라운스톤 인터폴의 거실의 천정고는 2.3m로 되어 있으며 또한 중앙에 우물 천정을 시공하여서 2.4m의 아주 개방감을 높은 천정고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전 세대 모든 조명등은 고효율의 LED 조명이 설치되어서 에너지 절감 효과 또한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주방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세척부터 조리까지 주부의 동선이 가장 짧은 주방 동선을 설계함으로써 주부의 피로도를 갖다가 최소화시켰습니다. 또한 주방 창은 와이드 창으로 설치하여서 거실 문을 열고 주방 창을 열었을 경우 자연 환기를 통해서 쾌적한 공기가 신선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거실에 부착되어 있는 월패드를 통하여 첫 번째 일괄 소등 스위치, 즉 작은 방이나 안방 또는 베란다에 발코니에 전등이 켜져있는지 안 켜져있는지 돌아가는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위치 하나 누른다면 세대 내에 있는 모든 전등이 꺼지는 기능. 두 번째
엘리베이터가 기다리는 시간 잠시 무리하실 수 있죠. 그렇지만 엘리베이터 호출 버튼을 누른다면 내가 신발을 신고 현관을 나간다면 제 앞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나 엘리베이터 호출 시스템 그리고 가스가 잠겼는지 불안한 마음에 외출하실 수 있지만 가스 차단 스위치를 누른다면 요리하고 있던 중에서도 가스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그런 기능도 함께 부여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판단할 때는 주차 위치 인식 시스템입니다. 지난밤에 제가 차를 어디 주차했는지 세대내 월패드를 통하여 나의 차량을 조회한다면 지하 2층 3번 기둥 옆에 저희 차가 있다는 위치를 알려주는 주차 위치 인식 시스템의 경우는 동두천에서 최초로 시공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